자, 오늘 많이 날라올지 안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천 사장님이랑 같이 오늘 등어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는 포인트라서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해서 약간 걱정이에요, 사실. 많이 날라올 거라는 기대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긴 합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발전기를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전력이 저쪽으로 공급이 되죠. 와, 켜졌습니다. 이야, 인도네시아, 그다음 필리핀 다음으로 처음으로 하는 등하체집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날아올지. 자, 여러분들 지금 등알 킨지 별로 되진 않았는데 이제 풍뎅이가 날라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보석 풍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친구죠. 자, 그리고 귀매미충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충의 성충입니다. 귀매미충. 독특하게 생겼어요. 오,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등 얼룩 풍뎅이도 날라왔습니다. 그냥 화단 흙하면 나오는 친구, 되게 흔한 친구입니다. 오, 저기 보면은 각다기도 날라왔네요. 각다기, 수컷 각다기 날라왔고요. 개미도 날라왔어요. 숫개미입니다. 숫개미. 말벌이 날라왔네요. 이거 지금 근처에 있구나. 근처에. 예. 오. 큰일 났네. 말벌이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바로 양봉장이 있는데 이게 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잡았어요? 예, 이거 잡아서, 야, 그 아저씨 오시면 보여드려야겠다. 잡았다고. 이쁜 나방입니다, 나방.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오해하는 초대형 모기라고 생각하는 각다귀입니다, 각다귀. 이 친구가요, 큰 사이즈인 친구가 암컷이고, 진짜 보잘것없고 이게 각다기야 할 정도로 작은 게 이게 바로 수컷입니다. 가끔씩 짝짓기 하고 있는 거 보면요, 그냥 두 마리인지 모르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네, 그게 각다기. 피를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 빨리 내려오셨네요. 와, 이 친구는 금줄 풍뎅이라고 합니다. 금줄 풍뎅이. 왔네. 와, 친구들 산 갔다 왔네. 자, 처음에 나온 친구가 청동풍뎅이, 여기 왼쪽 친구가 금줄풍뎅이입니다. 와, 자세히 보니까 다르죠? 멋집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런 나방벌레 같은 친구들을 막상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날개도 이쁘고 눈도 이쁘고 그냥 다 이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넓적사슴벌레 암컷이 나타났습니다. 이야, 역시 와일드는 달라요. 이렇게 장기스가 굉장히 많죠. 이게 눌린 것 같아. 어쨌든 반가운 친구입니다. 날개 펴려고 지금 들썩들썩하죠. 날아라 날아라. 안 나네요. 와,
원래 보통 이러면 날거든요. 어우, 여기서 보는 장수풍뎅이 암컷입니다. 반갑네. 안녕. 오, 그래도 제법 깔끔하네. 오호, 넓적 암컷은 안 날았으니 너가 날아랏. 날아랏 보여줘. 아, 얘가 매미 나방 종류라고 합니다. 야, 사이즈가 은근 커요. 아, 나는 왜 다 이뻐 보이지? 색깔이 이쁘면 그냥 이뻐요, 그냥 저는. 야, 저기 왕 빗살 방아벌레도 데려 날라왔네요. 하늘속 같지는 않은데 턱이 굉장히 매섭게 생긴 친구 중 하나예요. 약간 타이거 비틀 꽈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인데, 약간 턱 자세히 보면 에거스 같아요. 이쁘죠? 뭐 제가 보는 건 다 이쁩니다. 제 관점이에요. 오, 드디어 사슴벌레가 날라왔는데요. 처음에 이걸 보고 아 뭐야 이거 다우리아야 뭐야 했는데, 톱사슴벌레 소형 수컷입니다. 오, 여기 보면은 왜 톱사슴벌레냐면은 여기 턱이 오 가시가 있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톱 같다고 해서 톱사슴벌레입니다. 가자. 아우, 너무 작다. 이야, 드디어 아까 그 조그만 친구 말고 조금 더 큰 친구가 날라왔습니다. 반갑다. 아유, 흙을 묻히고 왔네요. 멋있습니다, 진짜. 야, 야, 장풍이 암컷이 날라왔어요. 엄청나게 큰 친구인데 잡아볼게요. 우와, 아 따가워. 이게 등알을 키니까 친구들이 빛을 보고 날라오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등알을 시작한 지 거의 1시간 반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예상보다 많이 안 날라와서 좀 아쉬운데요. 지금 아까 오밀조밀하게 한 마리씩 보여드렸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톱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이렇게 갑충류는 세 종류. 뭐 굳이 더 따지겠다고 하면은 검정하늘소, 왕빗살, 방아벌레, 뭐 금줄풍뎅이, 청동풍뎅이, 뭐 이런 얼룩풍뎅이, 등얼룩풍뎅이 이런 친구들이 몇 마리 날라왔습니다. 자, 제 생각인데 여기서는 기다리면 날라오긴 하겠지만 성과가 지금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많아요. 보이시죠? 짱짱맨. 막 박각시랑 막 다양한 나방들 엄청 날라왔어요. 아, 와일드 넓적사슴벌레입니다. 자, 여러분들 등화를 하다가 살짝 심심해서 내려왔는데요. 물 거예요. 여기 도롱뇽 새끼가 있어요. 귀여워. 와, 빠르다. 야, 육지 올라와. 오, 육지 올라온다. 오, 올라올 수 있구나. 새로운 곤충이. 오, 오, 아이고, 이 친구가 날라왔네요. 군대 있을 때 참 많이 봤었죠. 예, 긴꼬리누의 나방입니다. 자, 옥색 긴꼬리누의 나방은 굉장히 귀한 거라서 남부지방에서만 나온다고 합니다. 야, 아이고, 많이 다쳤네. 어떻게 날라왔니? 와, 나방도 이렇게 보면 이쁩니다.
친구는 긴꼬리 산누에 나왕인데, 아이고 봄에 태어난 친구여서 봄형이랑 가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는 봄형이에요. 끝물이라 봄형 친구들은 끝물이라 이제 죽어가는 단계이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을형 생생한 친구들이 또 나올 겁니다. 이야, 자, 이 친구는 수액터에서 가끔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밑빠진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쁘네요. 자, 여러분들, 수중다리, 통장벌레 수컷도 날라왔어요. 와, 엄청 많네. 와. 부치구리. 와, 근데 진짜 우선은 진짜 자연의 아시아 포레스트 장갑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태아돼가지고 저 헌터님들께서 계속 또 부르시네요. 바로 가시죠.